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이라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려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가 선거구별로 10여 명에서 많게는 20명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전이 이어지다 보니 유권자들은 누가 나왔는지도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시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막 교육감 해가지고 너무 어수선하게 이렇게 투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적다면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납세 실적과 전과 기록, 병역 사항 등 인물 정보는 물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 공보 하나로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비교 잣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병역 사항과 전과 기록까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은 누가 그 유능한 후보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유권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귀한 세금으로 제작된 공보물이 우편함에 아직 방치되거나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깜깜이 선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선거 공보물이라도 챙겨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우선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후보를 뽑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KNN 박철훈입니다.